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받은 바디메오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30세의 나이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3세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를 받는 거지인데다가 소경이래요.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는 필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본문 4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눈봉사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고 앉은뱅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야일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난생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살려주시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리스도가 옆을 자기 옆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군중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본문 47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주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4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한 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수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본문 48절에서 보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라 한 번만 말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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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참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뜨고 있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눈봉사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벙어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벙어리예요, 벙어리. 앉은뱅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걸을 수도 없어요. 앉은뱅이에요. 거기다가 죽은 자야,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요, 여러분, 가장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물은 물 세례로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왜?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우리가 간청을 해야 되는 게 간청.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아시편 107편에는 네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구원하여 주시되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근심이 있달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달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 마음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쉬지 않고 석 달을 기도했잖아요. 나는 성령 거듭남을 몰랐어요. 그 알면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나는 몰라 몰라 그냥 우리의 생명 거둘까 봐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김명숙 목사예요. 그냥 찾았더니 만나주셨어. 석 달 기도했더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사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35년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고 찾고 구하고 찾고 찾았던 사람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형통한 복을 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어.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와 철병거가 300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병거도 없어. 유다 지파 군사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 그래 아사왕이 58만 명을 거느리고 이 큰 군사들을 말이에요. 치러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싹 쓸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36년째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고 찾지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승리한 것 같아도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바른 말 하니까 감옥수에 딱 쳐놓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 거기다가 39년째 되었을 때 발에 심한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기도해야죠. 의원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대. 여러분 여호와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도 찾아가는 거예요. 의원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하여서 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41년 동안 치료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에서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을 병, 툭하면 원망을 병하지만 모세는 항상 부르짖고 간구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저는 이 말씀 친히 주님 말씀 이 귀로 들었잖아요. 집사 때 교회가 세워지고 두 달 되었을 때 문제가 탁 터졌어.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저녁 예배 다 끝나고서 문을 다 잠그고 이 앞에 서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대성통곡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속에서 이번엔 꿈이에요 꿈.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이 성전에 딱 나타나셔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찬송가 363장을 주님과 함께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강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 들려오는 더욱 심히 부르짖는 그 바디메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라 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강구하는 자의 소원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 아뢰기에 주저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겉옷은 소경 거지에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그냥 탁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도요 주님 부르심 앞에 여기 성전이만큼 독서실을 하고 저쪽으로는 미술학원을 했어요. 그런데 신경을 못 쓰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 버려버렸어. 그런데 저는 얘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버리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여러분 뭐 직장 버리고 작은 사업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주님의 말을 섬기겠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사업장도 지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주의를 지키고자 하셔서 나오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란 시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지금이란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무한정으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계신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우리를 이대로 보시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때가 되면 매를 들어? 매를 들어요. 매를 맞고서 돌아온다고.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 맞지 않고 돌아오면.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셨지만 유치부 아이를 죽이고 역사하셨잖아. 그 자식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응? 난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내 자식. 내가 울기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나를 도로 찾았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정말 뱃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입이 열 개라도 감사기도 밖에 살 것이 없고. 근데 우리 생명을 거둘 것 같아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을 줄이야 생각 못했어요. 성령의 중요성도 모르니까, 엉터리 신자니까.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막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되든 뭐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관심 받게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맞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51절 52절 쭉 읽겠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여기서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 권희석 집사님은 그 나라 그 일을 항상 구했었거든요. 그냥 뭐 시간만 있으면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뭐 하고 그냥 모든 거 다 닦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열왕기상 3장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1천 번제를 솔로몬이 드리고 나서 그날 밤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희석 집사님 보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시는데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랬더니 직장이요. 아 그래서 그날로 직장이 또 돼버렸어. 여러분 그날로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의 떡을 달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가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그 눈이 떠졌대요. 그 눈이 떠졌대. 마음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눈이 열렸지만 영적인 눈도 열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구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해요. 근데 믿지 못해. 그냥 의심하고. 제가요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고 역사하고 또 역사하시는데도 의심이 많아. 그래서 나는 그 미술학원 원장했을 때 80벌씩 맞춰놨어요. 유치부 아이들 것만 80벌씩 맞춰놨는데 하나님께서는 25명 입학식 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증인을 세웠어요. 나 남편 선생님들 세 분 학부형 한 분 일하는 아줌마 7명이 알고 있었어. 한번 보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랬어요. 막 등록을 하는데 말이에요. 80명도 더 될 것 같아. 근데 말이죠. 뭐 그냥 또 나가. 막 나가는데 85년도 3월 7일 날 딱 25명을 입학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이 덜덜덜덜 떨면서 믿지도 않는 자예요. 아유 원장님 딱 맞아 하고서 주저앉더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의심치 말고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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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믿으래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함으로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하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해요. 회개하면서 구해야지.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가 어떻게 행하였나. 마가복음 10장 52절 끝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대. 그가 영적으로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이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면 적고 협자가에 찾는 이가 적대. 또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못했어요. 열두 제자들도 못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으셨어. 이 가룟 유다 마귀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팔자라고 다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자인 줄 다 아셨어요. 베드로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럴 자인 것을 다 알고 계셨어. 우리 주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따라올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부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고서 일을 했지 못했어요. 못했어.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구원의 큰 확신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드미어처럼 필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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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